대한민국 여심을 책임지는 남자 김수현, 첫사랑의 아이콘 미스 수지, 두 청춘 남녀가 함께 뉴질랜드 선원에서 즐거운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달콤했던 두 사람의 데이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김수현, 수지 씨의 달콤한 데이트가 펼쳐진 이곳, 어딜 봐도 하얀 눈으로 덮인 뉴질랜드인데요. 촬영을 앞두고 감독님의 설명을 꼼꼼히 듣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추위에 지지 않기 위해 완전 무장은 필수겠죠. 촬영 소품으로 사용될 스노우모빌 작동법을 배우는 수현 씨의 모습이 사뭇 진지한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니까 벌써 작동 방법을 완벽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두 사람, 각자 전문가가 운전하는 스노우모빌에 몸을 실었는데요. 쉽게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에 정말 신이 나 보입니다. 수북히 쌓인 눈 위를 거침없이 달려가는 김수현, 수지 씨. 영하의 날씨,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었다 하지만 우리 수지양이 춥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가 시렵지 않아요. 않아요. 선원에서의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을 선보일 두 사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만날 수 없는 눈으로 눈싸움을 하며 촬영을 시작했는데, 미리 만난 겨울에 기분이 들떠서인지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두 사람의 해피바이러스가 전해졌는데요. 수현 씨는 양손 가득 눈을 모아 수지 양에게 던지려 하지만 바람도 수지 양 편이네요. 진심으로 눈싸움을 즐기는 두 사람,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즐겨서 촬영 중인 걸 잊어버린 수현 씨를 향해 결국 감독님이 한마디 하시네요. 수현 씨, 씩씩하게 대답을 하고는 다시 눈싸움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수지 양에게 어떤 행동을 부탁하는데, 바로 얼굴에 눈 범벅. 결국 수지 양의 큰 한방에 다리에 힘이 풀리며 다운되고 마네요. 치열했던 눈싸움이 끝나고 매무새를 정리하는데요. 마지막 한 방이 치명적이었던 걸까요? 네. 수현 씨는 네. 얼굴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화폐 같은 거 얼굴에 대고를 써야겠다. 수현 씨를 걱정하는 수지양, 얼굴처럼 마음도 정말 예쁩니다. 다시 꽃단장을 하고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눈 마셔도 괜찮은데? 다른 여자랑 안 된다. 그렇게 놀고도 더 놀고 싶은 수현 씨. 눈으로 장난을 치려 하지만 상상 초월의 차가움에 바로 후회합니다. 장난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촬영이 시작됐는데, 질투하는 모습도 귀여운 수지 양의 모습. 감독님도 만족하신 것 같죠?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뉴질랜드. 하지만 촬영은 아직 끝날 줄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본격적인 연인의 모습을 촬영한다는데요. 창문을 사이에 두고 열심히 아이컨택 중인 수현, 수지 커플. 감독님의 사인에 맞춰 점점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는데, 설마. 에이, 설마. 아무리 창문이 있다지만 키스씬은 절대 안 됩니다. 영락없는 애틋한 연인의 모습에 감독님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 예쁘다. 좋다. 계속 얼굴을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으려니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수지양은 얼굴에 살짝 피곤함이 묻어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역시 프로! 촬영만 시작되면 어느새 졸음 가득한 눈은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 담긴 진지한 눈빛을 보이는데요. 달콤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훈훈한 안구정화 커플 김수현, 수지 씨와의 함께한 낭만적인 선언 데이트 현장이었습니다. 실제 연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다정했던 두 사람의 모습 너무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